왕실의 도자기와 분청사기가 전남 고흥군의 분청문화박물관을 찾아왔습니다. 조선 왕실의 도자기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도자기도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영춘 기자가 전합니다. 분청사기와 왕실 도자 특별 교류전이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 기획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일까지 열리는 전시회는 분청사기와 함께 조선 왕실에서 사용됐던 도자기를 선보이고 세계 각국의 도자기 소개와 근대 국가로 개혁하려는 왕실의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과 국립고궁미술관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특히 조선 개국 이래 대한제국까지 의례의 중심으로 사용됐던 백자 청화용중과 조선과 1886년 프랑스와의 수교를 기념해 프랑스 사디 카르노 대통령이 고종에게 선물한 백자 채색 살라미나 병도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전시는 국립고궁박물관에 2020년에 했던 특별전에 저희 분청문화박물관에 교류전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된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도자기 사용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 수 있는 전시일 것입니다. 서울에서만 직접 볼 수 있었던 왕실 도자기를 저희 전남 고흥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마음을 달래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선 왕실의 문화유산을 감상하면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이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를 준비했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적극적인 전시 시설물 대여 협조로 다채로운 전시가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왕실 도자기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된 특별 전시회로 당시 궁궐의 생활문화를 전시를 통해 접할 수 있어서 지역민들에게 풍부한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